하나님을 대적하는 엔드타임 세계관을 변화시키자. 글쓴이 박영민 목사, 낭독자 허강원 간사 경고한 신은 성경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을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견고한 진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생각 등이 경고한 진의 일종입니다.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은 일종의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 세상에 대한 인식, 인간의 삶의 의미, 인생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등에 대한 생각과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복음적 성경학자들은 사탄이 성경을 부정하는 이념, 철학, 교육, 과학 등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이런 분야에서 유능한 무신론자들을 이용해 사람들이 그들의 명성에 압도되어 무신론적 주장과 이론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2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용사가 되어 시대를 분별하고 경고한 진을 허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이 후천년주의 종말론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저 그리스도 세력인 신세계 질서의 세력들이 주장하는 이론과 일치하는 엔드타임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이 흐른 후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며 그 결과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지고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뀌어 간다고 봅니다. 후천년설은 세상에 점점 평화와 의의가 풍성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열방의 모든 교회가 더욱 부응하여 온 세상이 기독교화되고 전쟁과 갈등이 점점 사라져간다면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오늘날과 같이 분쟁이 더욱 심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이러한 후천연설은 하나의 바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중세 시대에 어거스틴을 통해 무천년주의 엔드타임 세계관을 만듭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교회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로 교회시대를 통치한다는 개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후천년주의와는 다르게 복음주의 노선을 가진 자들도 많지만 이들의 주장은 모순된 이론 등을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이라면 성경의 말씀대로 마귀는 무적행에 갇혀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사람들은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며 그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무천년 주의자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교회 시대가 언제까지인지, 즉그 천년이란 수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저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이 성추되는 오랜 기간을 가리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천년주의는 혼인잔치와 예수님의 공중재림의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동시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왕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무천년 주의자들은 사탄이 없고 사탄 똘만이들만 있기에 세계 보그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견고한 진을 부셔뜨려. 바른 엔드타임 세계관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성경을 상징적 해석을 버리고 문자적 해석을 적용하며 대체 신학의 수건을 벗으면 견고한 신이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엔드타임 세계관이 열립니다. 그것이 천천년주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천년주의자들은 이 땅이 다시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마지막 심판이 있은 후에야 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천년기간 동안 이 땅에서 사탄의 영향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기간이 끝나면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납니다. 사탄은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척하나, 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불신자들과 합류하여 종교 통합 세력을 형성합니다. 사탄은 이들 반역도들을 모아 그리스도에게 대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역사를 통해 이미 죽었던 불신자들을 죽음에서 부활시켜 마지막 심판을 합니다. 심판 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선천연설은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악과 고난이 이 세상에 가득 차있던 시기에는 상당한 설득력을 얻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세속적 세계관과 견고한 친과의 통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으로 혼과 영과 육을 수술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세워진 견고한 신은 사탄의 세력이 침투하는 통로가 됩니다. 말씀의 검으로 세속적 세계관을 차단해야.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면 세상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각종 이론, 이념과 세속적 문화와 마음의 상처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견고한 진의 일종이 되기에 이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고 부셔뜨려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과 복종을 통해 견고한 진을 부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순종이 견고한 진을 부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을 믿고 견고한 진을 마음에 구축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진,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고 했습니다. 사로잡은 후에는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도로 모든 이론과 생각을 복종케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립니다. 신부의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순결한 신부들이여. 마침내 의가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되었으니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는 깊은 잠에 빠져 있고 파수꾼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짧은 시간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송은 오늘도 백만 명을 깨우게 해달라고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불렀던 주님 고대가를 읊조리며 하늘을 바라보니 금방이라도 나팔소리와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만 같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박영민 목사.